폐하께서 오랜만에 전쟁 걸어 오셨네. 프랑스는 거의 망했습니다. 지금 남아 있는 게 나폴리 지역하고 코르시카밖에 없습니다. 지금 너무 거의 망했죠. 근데 폐하께서 전쟁 걸 오셨던데 아직 전쟁 걸 힘은 남아 있나 봅니다. 이탈리아는 뭐 진작에 망했죠. 아, 나폴레옹. 제 존중해서 또 폐하라 불러드리셨는데 나폴레옹. 아까 날 엿먹였던 그 전투가 바로 이 전투인데 아슬아슬하네. 아니, 저는 그냥 폐하라고 불러드리려고요. 존중의 의미에서. 자, 턴 넘기고. 누구 있지? 란이네.
큰일 났네. 조세핀하고 베르나도트의 허벅지. 아, 걔는 조세핀이 아닌가? 유니티, 유니티 생각나는 유니티. 예, 휴전이 안 먹히네요. 근데 아직 망한 건 아닙니다. 왜냐하면 제가 손빈에게 책을 써서 화를 면했습니다. 자전하면 질 거야. 이겼네.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, 열, 열, 하나, 열, 둘, 열, 셋. 열, 넷, 열, 다섯, 열, 여섯.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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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. 오늘 본 것 중에 제일 놀랍네. 자, 폐하고 다시 협정 맺고요. 프랑스는 이제 여기 안에 처박혀 있는 겁니다. 저기서 아마 계속 무한정 파산되겠죠. 로시카 점령. 프랑스는 이제 더 이상 실질적인 위협이 아닌 거죠.
웨스트라이히가 제 적으로 참전했답니다. 근데 일단 저는 이탈리아에서의 분리를 끝내야 됩니다. 턴 넘기고요. 오늘은 술 뭐 드셨어요? 그래서 아, 술 안 마셨어요? 지금까지 뭐 하셨어요, 그러면? 방금 그걸 이겼다는 게 놀랍다. 자, 팔레르모도 점령했고. 아, 새벽복? 새벽 극장 갔다 오셨, 그딱 극장 갔다 오셨구나. 다시 봐도 재밌던가요, 그래서? 걔들은 재밌었겠네. 야, 자기들끼리 재밌었겠네. 원정군이 하나 생겼습니다. 두 번이나 봐도 재밌어요. 재미는 확실했나 보다.
그게 몇 년인데요? 2008년. 제가 2008학번이잖아. 2008년에 그런 게 있었나? 예, 제가 2008학번입니다. 그쵸. 예, 그 정도로 연세는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. 아, 오랜만에 좀 긴장 없이 한턴 넘기고 있다. 몇 학번이신데요? 어르신 어때? 몇 학번이세요? 궁금하잖아요. 그렇게 얘기하시면. 대충 02나 03쯤 된다고 추측이 되긴 하는데. 뭐 제가 더 캐진 않겠습니다. 스스로 밝힐 때가 오리라. 자, 베네치아까지 점령했고. 아우, 뭐 별 말씀. 돌라 아시는군요. 아저씨, 아저씨. 자. 안녕하세요. 여러분, 새벽 3시 46분에는 누가 방송을 하더라도 방송을 보지 말고 자요. 잠을 잠을 주무세요. 로마 1으로 하셨어요? 전 미디블 2로 처음 했었었는데 로마 1부터 아틸라까지는 전부 다 방송한 게 있습니다. 채널을 많이 봐주시길 바랍니다. 자, 마드리드 점령했고. 후대리 안 잡니까? 잠 좀 자요, 여러분. 잠 좀.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, 정말. 지금 무슨 고민인데요?
보통 진로 때문에 4시까지 못 자진 않아요. 여자 때문에 4시까지 못 자는 사람이 있어도 진로 때문에 4시까지 못 잔다는 건 그건 개구라이거나 아니면 간첩이거나. 이걸 쳐?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, 씨, 등신들. 어떤 쪽으로 질러? 어떤 고민이신데요? 뭐 얘기라도 좀 해봐. 얘기하시면 제가 들어드리지. 회계사. 근데 잘 안 될 것 같아요. 고민점이 뭡니까? 고민을 해결하는 방법에는 고민을 해결하는 방법은 난 잘 모르겠고요. 고민을 덮어두는 방법이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그것보다 더 심각한 고민을 만드는 게 첫 번째고요. 두 번째는 그냥 아 모르겠다. 두 번째는 말씀 안 되긴 낫겠다. 마누라 드립굴판. 그건 나쁜 직업이네. 그러면 일이 그렇게 많습니까? 일을 조절할 수는 없습니까? 예를 들면 적당히 일하고 적당히 벌거나 그런 건 안 되나요? 아 고용돼서 일하는 거는 하긴 뭐 그건 본인이 결정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. 그게 걱정이시구만. 여자친구 있어요? 있으면 거기다가 좀 얘기해보라고 얘기해드리려고 그랬더니 다니까 어쩔 수가 없네. 빈 점령했습니다. 죽이네.
그게 안 될 거예요. 자기가 필요한 만큼 번다는 게 안 될 걸요. 이게 자기가 필요한 만큼 번다는 게 정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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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중요한 일이긴 한데 그게 마음대로 안 될 거예요. 그래서 이게 어려운 거겠지. 저는 예를 들면 지금처럼 이렇게 방송하고 그러는 게 즐거워요. 예를 들면 제 입장에서 얘기하자면 그래요. 근데 제가 한 달에 방송으로 버는 수입은 순수하게 광고 뭐 광고만 생각한다 그러면 거의 10만 원밖에 안 돼요. 한 달에 10만 원. 한 달에 10만 원 가지고 당연히 생활도 안 되고 뭐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겠죠. 예를 들면 근데 밖에 가서 다른 일을 뭔가 한다고 뭔가 구해서 한다고 치면 내가 뭐 이렇게 즐겁게 뭘 하지 못하겠지만 어쨌건 생활비는 벌 수 있겠죠. 예를 들면 제가 지금 조교 일하는 것처럼. 근데 그 사이에서 우리 선택권이란 게 없어요. 정해진 대로 해야지. 예를 들면 99만원 정도가 우리한테 우리 생활에 필요하다고 쳐봐요. 그러면 99만원만 줄려는 일자리는 없을걸? 다들 300만원짜리 일자리나 아니면 지금 내가 하는 것처럼 10만원짜리 일자리나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그럴거야. 존나 불합리하지. 가츠소녀님 말씀대로 한번 좀 많이 벌어보는 게 좋으실 거예요. 저처럼 이제 많이 벌어보는 경험 없이 그렇게 사는 것보다 한번 좀 벌어본다 그러면 그 이후에 선택할 수 있는 게 생길 겁니다. 돈이 없으면 돈 생각이 날 거고요. 자고로 사람이라는 게 돈이 없으면 돈 생각이 날 것이고 돈이 있으면 휴식 생각이 날 것이고 그럴 겁니다. 아, 오랜만에 약탈이네. 참 마자르 왕고 저 새끼 저건 뭔데 저렇게 건방지게. 아니 그러니까 나하고 이제 가츠소녀님 말은 일단 한번 해보시라는 겁니다. 해보시면 방향이 확실하게 정해질 겁니다. 지금 하시는 고민은 너무 많이 막연해요. 제 말 이해하시겠어요? 고민이 그 겪어보지 않은 거에 대한 고민이기 때문에
부상적이지가 않아요. 그럼 이제 계속 걱정만 하다가 끝나는 거죠. 어차피 지금 시험 준비하고 계시고 얘기하시는 걸 들어보면은 시험에 합격을 못할 것 같지도 않고, 그럼 해보는 거지 뭐. 그래서 그런 고민은 조금 더 나중에 해보시는 게 좋겠더라. 는 게 제 생각입니다. 그니까 배가 고프면 음식 생각이 납니다, 사람이. 근데 배가 안 고프면 음식 생각이 안 나요. 배가 안 고프면 엉뚱한 생각이 나기도 하죠. 필요한 거에 따라서 필요한 거에 따라서 생각하시는 게 많이 바뀔 겁니다. 많이 바뀔 겁니다. 아니요. 배가 부르다는 얘기는 하는 게 아닙니다. 그냥 지금 고민이 드는 걸, 이게 지금 할 수 있는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. 근데 다만 이제 그 고민이라는 게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이제 실제적인 고민은 아니에요, 지금 당장은. 그렇기 때문에 그게 뜬구름 잡는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 그런 고민하시는 것보다는 회계사를 해보는 게 낫겠죠. 배부르다는 얘기는 아니에요. 해보고 나서 한번 생각해보세요. 그럼 또 생각이 많이 바뀔 거예요. 하늘이 무너진다는 걸, 이게 게임한 요령이지. 이게 하늘이 무너지는 걸 걱정하는 남자 이야기는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? 네, 그러니까요. 그 고민 알고 있어요. 기우라고 들어보셨죠? 기우. 지금 그런 고민하고 계신 거예요. 가치 없다는 게 아니라 지금은 별로 의미 없는 고민일 수 있어요. 네. 헝가리한테 줄 겁니다. 아무튼 그렇음. 아유, 별 말씀을. 제 얘기가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. 이왕 해드린 얘긴데. 이왕 하는 거 가치가 있어요, 씨. 이 새끼 왜 바이렌 처먹었지?
바이렌은 언제 처먹었대 이거? 아이고 골차. 정상 끊죠.